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지성 모의고사 1회차 우리 수업 좀 들어가도록 할 거야. 자, 이 강의에서는 공통범위 객관식 고난도 문제 13, 14, 15번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선생님 문제풀이의 아주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필연성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문제 풀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풀리지? 자,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문제 푸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줄 거야. 수학은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잔인한 이야기지만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해요.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 안타깝게도 공부를 많이 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절망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머리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머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도록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머리가 일단 좋아지고 나면요, 안 해도 잘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머리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에는 단서하고 답이 있어. 그럼 여기에는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마치 탐정처럼 추론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해 하려고 하진 않고요. 그냥 풀이가 머릿속에서 뿅 하고 떠오르기만을 바래. 그냥 너무 발상적인 것에 의존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만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 그 필연성을 찾아내는 방법, 자, 그것까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의고사를 풀고 설령 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또는 틀렸는데 해설지를 보고 어떻게 푸는 것인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너 자신이 정말 업그레이드 될 거야.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뭐야?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게 뭐라고? 단서와 답 사이 논리적인 인과관계, 필연성을 너 혼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머리가 좋아질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어 줄 거야. 알았죠? 그게 바로 필연성이야.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구간, 자, 0,a에서 x에 대한 방정식 sin bπx equal cosine 10분의 3π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와 0이 아닌 정수 b의 순서상 a,b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필연성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바로 풀이부터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찾아낼 수 있는 필연성이 무엇인가? 일단은 여기서 실근의 개수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 근의 개수에 관한 말이 나왔으면은 정말 그 근의 값을 구해야 하니? 아니죠. 그냥 우리가 개수만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정말 근의 값을 구해서 정말 얼마인지 하나하나 알아내서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는 건 그냥 천하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근의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 개수만 알면 돼. 그럼 개수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째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될 거야.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뭐야?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이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쫙 들어야 돼. 한참 연구 끝에 주기성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한참 연구 끝에 대칭성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근의 개수 이거 보자마자 여기까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필연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연수 A와 0이 아닌 정수 B의 순서상의 개수, 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등장했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자연수 정수 조건 나온 다음에 이제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순서상 개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아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까? 바로 단순 열거 단순 열거 그러니까 이 개수가 뭔가 앞에 식을 뭔가 전개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줄 전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전개하고 그래서 뭔가 척척척척 식을 전개한 끝에 나중에 답이 딱 나온다. 개수가 얼마다 딱 나온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식을 막 자꾸 변형해서 그 다음 줄 만들고 다음 줄 만들고 그걸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수학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야.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 수능 범위 수학부터 들어가면은 수학은 이런 식 계산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상의 개수라는 걸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에서 아직 풀어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다 해봐. 뭐 A 곱하기 B가 뭐 4야. 그럼 A,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A, B가 뭐 자연수나 정수다 뭐 이런 조건이 나왔다 쳐봐. 그냥 자연수라고 칩시다.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이제 A,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던 못 가죠. 그럼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가 4, B가 1. 그죠? A가 2고 B가 2. 그리고 A가 1이고 B가 4. 뭐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근데 이 학생들이 뭔가 이 단순 열거해야 될 때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에 잘못된 이미지가 자꾸 위에 줄 계산해서 그 다음 줄 만들고 그 다음 줄 가서 다다음 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쭉 단순 열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미 이렇게 하기로 이 문제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야. 그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있으면 머리가 좋은 거고 아니면 머리가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여러분들 배웠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뭔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머리를 작고 좋게 만들어 줄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문제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선생님 장담하건대 뒤에 있는 나오는 문제 풀이보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야. 왜냐하면 문제 풀이는 문제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필연성인 것은 여러 문제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그래프 길이로 했었죠? 자, 필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자, 그러면 자, sin b 파이 x 이렇게 했는데 뭐 안쪽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귀찮으니까 자, 이것을 간단하게 뭐 t라고 그냥 치환을 할게요. 그렇죠? 좀 깔끔하게. 그래서 sin t의 그래프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이 둘이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뭔가 비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고구마하고 수학을 비교할 수 있니? 못하죠. 그죠? 고구마하고 감자를 비교할 수는 있겠죠. 수학하고 과학을 비교할 수는 있어도 자, 고구마하고 수학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기본 전제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두 개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sin b 파이 x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코사인 10분의 3 파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고치자 이거야. 얘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쳐봐요. 통일을 해주자고. 아,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10분의 3 파이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잖아. 아하, 그럼 훨씬 더 간단해져. 둘 다 사인으로
통일이 되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잘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통분하면은, 자, 10분의 5 나오고, 빼고 10분의 2고, 그래서 5분의 파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쪽 계산하면은, 자, 이걸 B, 아, 이걸 T라고 치환하기로 했어? 그래서 sin T. 자, 이런 형태의 식으로 좀 고쳐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실근의 개수가 8개가 되어야 해. 그래서 이때 이 실근 T의 개수도 8개이죠. 물론 문제에서 진짜 말하는 그는 바로 X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B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B의 값이 0보다 큰 거. 여기 좀 옆으로 와서 할게요. 네. 자, B의 값이 0보다 큰 걸로 가정을 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서 B, 파이, X 이것이 0보다 큰 범위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X는 0하고 A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0보다 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걸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여기 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고 A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것이니까 자, 여기서 BTX, 즉 요 B파이X, 즉 요 T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나오겠지. 자, 그에 비해서 만약에, 자, 봐봐.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여기서 B가 0보다 더 작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X가 0하고 A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B파이X, 자,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이것이 음수이다 보니까 자, B파이X는 0보다 더 작거나 같고 그리고 AB파이보다는 자, 크거나 같고 자, 이런 형태가 좀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주의를 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B가 0보다 큰 것을 먼저 좀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리 원래 처음에 추론했던 그대로 그래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면 바로 sin t.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래서 sin t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5분의 파이가 되는 그 값, 그죠? 5분의 파이를 실제 대입해봐. 5분의 파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사인 5분의 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질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여기 쫙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따지는 범위는 바로 0에서 바로 a 곱하기 b 아이고 파이가 빠졌죠? 아니, 파이. 자, a 곱하기 b 파이. 자, 여기까지다 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8개가 있어요. 요 범위 안에. 그럼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이 범위 안에서 8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a 곱하기 b 파이가 얼마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이 8번째 나오게 되는 요때 요 x값 이것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인고 하니 자, 삼각함수 그래프 나와서 못 쓴다고 주기성 대칭성. 자, 우리 필연적으로 그럴 것이다. 미리 다 추론을 해 놨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만큼이나 똑같다는 거야. 대칭성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2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가 6파이. 그럼 여기가 7파이인데 그렇다면 자, 여기 8번째 만나는 그 지점은 얼마가 되냐면 7파이에서 5분의 파이만큼 뺀 그런 값인 것이지. 그리고 요 AB 파이가 그것보다는 어때야 돼? 그것보다는 더 크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AB 파이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 봐. 그렇다면 0에서 AB 파이까지 그래. 만나는 점이 8개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되냐 되지? 같아도 되죠. 그죠? 그럼 딱 요 8번째 녀석까지 들어갈 테니까 되고. 자, 그럼 무조건 AB 파이가
7파이 빼기 5분의 파이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8개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 그죠? 아홉 번째 녀석, 요 녀석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끝없이 있다고 했을 때 만나게 될 그 아홉 번째 녀석은 얼마가 되냐? 이것도 주기성과 대칭성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요 값이 바로 8파이죠. 그러면 자, 요만큼의 길이하고, 그죠? 요만큼의 요 길이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자, 이 부분의 값은 8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네. 같아도 되니 안 되니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중요해. 같아도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죠? 그죠? 만약에 같으면은 요 아홉 번째 점까지 들어가 버려서 교점이 아홉 개가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같으면은 안 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 됐죠?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 거의 단순 계산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5분의 자, 35에서 34 파이, 그리고 a 곱하기 b 파이, 그 다음째 5분의 41 파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파이는 서로 다 약분해서 없앴고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요, 우리가 이게 정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분의 34면요, 이거 6점 얼마지, 그지? 6점 얼마. 그리고 5분의 41이면 이거 8점 얼마지, 그지? 그리고 a, b가 자연수 정수는 그 조건 때문에 a, b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7 아니면은 자, 8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순서서 a, b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단순 열거한다고 이때. 단순 열거하는 거야. 우리 미리 그렇게 다 아까 앞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미리 다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읽었을 때 어떻게 풀릴지 예측까지 돼버리면 못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한테 막 안 풀리는 문제 그냥 질문을 해. 그럼 수학 선생님들이 그냥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풀리겠냐고 풀어주잖아. 처음 보는 문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풀어봤던 건 아니야. 수학 선생님들도 뭐 자꾸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처음 보는 문제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막 너희들처럼 막 그렇게 헤맬 것 같니? 보면은 그냥 읽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안단 말이야. 왜? 아까 저 필연적인 그 사고가 쫘르륵 펼쳐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실력을 키워야 해. 자, 그래서 a 곱하기 b 이것이 7이다. 아, 그렇다면은 이때 ab가 될 수 있는 거, 참고로 이때 b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길 바래. 아, 그래서 b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 될 수 있고 그냥 7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a가 7이면 되고 또 b가 7일 때는 a가 1이면 되는 것이지. 됐어. 그래서 7,1, 1,7 이렇게 있고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a 곱하기 b가 8이라면 b가 될 수 있는 거 1, 2, 4, 8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그거에 짝꿍 맞춰서 그냥 8, 4, 2, 1 이렇게 좀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순서상의 개수가 자, 여기 4개 있고 여기 2개가 있었어. 자, 그래서 b가 0보다 클 때 이때 순서상의 개수는 자, 이렇게 보다시피 6개가 지금 현재 있다. 자,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b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b가 0보다 작으면요, 이거 우리가 t라고 치환했을 때 조금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0보다 좀 작은 범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좀 플러스를 다루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지. 좋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자, 이제부터 t를 요걸라고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자, 이거 좀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b 파이 x 요 녀석을 t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때 t는 0보다 크겠죠. 왜냐면 b가 마이너스여서 그래. 그치?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범위가 0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ab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붙었지만 뭐 b가 마이너스라서 이건 플러스 값 맞아. 자 그러면 이걸로 아까랑 똑같은 그 출원의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앞부분 조금 지울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자 사인 b 파이 x 원래 요 녀석이었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 마이너스 사인 t라고 하자 이거죠. 그리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래프 자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위아래 뒤바뀌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그럼 이제 네 주기, 자 그럼 이제 다섯 주기,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진다 이 말이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엇이랑 좀 또 똑같아야 하는 것이냐. 얘가 바로 사인 5분의 파이랑 좀 똑같아야 한다. 자, 이런 말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인 5분의 파이는요. 어차피 아까랑 그 똑같이. 아까 여기랑 똑같이 요 위쪽에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만나는 점, 여기 두 번째 만나는 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만나는 점. 그리고 사실 아홉 번째까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딱 여덟 개까지만 들어가려면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작아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홉 번째보다 커져 나는 건 아홉 번째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AB 파이가 어디쯤에 있어야 돼? 바로 요쯤에 있어야죠. 요쯤에.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 사이. 그래야 0에서부터 마이너스 AB 파이까지 범위 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8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좁혀나가 보자. 일단 요 여덟 번째 만난 여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인 것이냐. 자, 여기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렇게 좀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는 바로 8파이에서 5분의 파이를 빼는 것.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째, 자, 요 아홉 번째 만한 여기 요만큼이 얼마야? 5분의 파이겠죠? 그죠? 그럼 5분의 파이 아까 그 대칭성 자 아니 여러분 아까 했을 때 그 간격이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지?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은 어려운 거는 좀 더 하기가 편해진다고 아까 했었던 거 떠올리면서 여기다가 적용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바로 이제 9파이인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만나는 바로 요 점의 값은요 바로 9파이에다가 5분의 파이를 더한 것. 자,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죠? 나는 왜 몸을 낮추고 있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왜 나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더 작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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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아까랑 계산 과정이 거의 같으니까 뭐 그건 생략하고 뭐 파이 서로 막 약분하고 막 그런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걸 잘 계산을 하면요. 결국에는 요 a 곱하기 b가 될 수 있는 것이 저 막 부호 같은 거 잘 따져서 마이너스 8 아니면은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8 아니면은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순서상 따질 때 주의해야 돼. 자 여기서 b가 0보다 더 작아야 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B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때 A는 뭐 되는 녀석이 있겠죠. 여기는 뭐 8 꼭 해봐야 아니 뭐 8, 뭐 4 뭐 이런 게 있겠죠. 다 해봐도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요 B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있겠지. 그에 짝 맞춰서 이제 A 같은 거는 9, 9, 3, 뭐 1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가
자, 여기에 네 개가 있고 여기에 세 개가 있어서 이때는 순서쌍의 개수가 바로 일곱 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B가 0보다 클 때 여섯 개가 있었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일곱 개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돼? 바로 13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문제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계산한 것이 거의 없어. 뭐 계산했느냐? 그냥 요거? 그러니까 계산한 거는 거의 그냥 요거 요거하고 그냥 소수점 계산? 그 이전에 무슨 계산 과정이라는 게 애초에 있었니? 애초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이 김지성 모의고사의 퀄리티죠. 네. 문제가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도 꽤나 제법 있고 이 교육과정 취지에도 정확하게 또 부합하고 아 문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취한다,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발상적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필연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정말 평가원의 사고방식에 꼭 들어맞는 자 그런 문제다라고 선생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퀄리티 정말 좋아요. 네, 자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넘어가서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볼 문제는 바로 14번인데요. 자, 14번을 좀 본격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이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 또는 뭐 도구 정리 자, 그런 것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구 정리를 좀 할 건데 만약에 뭐 이게 좀 너무 쉽게 느껴진다 하면은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는 놈은 뭐 쉬울 것이고 모르는 놈은 어려울 텐데 어쨌거나 모르면은 이 문제 풀이가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이 그 사전 지식들을 좀 미리 알아야 이 정도 소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좀 해설을 들었을 때 알아먹든 말든 한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아직 본격적인 문제 풀이는 아니야. 그냥 이거는 문제 풀이랑 상관없이 어떤 그냥 따로 그냥 도구 정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알았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첫 번째 네. 자 문제 해결하는 기본적인 어떤 스킬 뭐 도구 정리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자 절대값 gx 빼기 k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자 이게 쉽다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 설명 넘어가. 그래서 뭐 문제 풀이부터 들어. 알았지? 자 이거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붙기 이전 네. 절대값이 안 붙어 있다면은 이건 그냥 평행이동인 거죠. 근데 평행이동인 것도 그래프를 그리는 나름의 요령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하나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요 꼭지점이 뭐 2차 함수라고 칠게요. 여기는 요 꼭지점이 바로 뭐 1,2라고 한번 해보자. 뭐 요런 함수를 hx라고 하자. 그렇다면 hx 빼기 2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니?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밑으로 내리죠. 자 근데 뭐 그래프 모양이 간단하면 이렇게 그래프 옮겨도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프 모양이 복잡하면은 이걸 다 같이 뭐 똑같은 간격으로 옮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도 또 많이 하냐면은 이렇게도 좀 많이 하죠. 여기가 뭐 1,2다. 아 그러면은 hx 빼기 2를 할 때 원래는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지만 그 대신에 축을 올려줘. 그 대신에 축을 올려줘. 대신에 축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요 장면이나 아니면은 요 장면이나 똑같은 거 아니니? 그냥 종이상에서의 위치만 좀 다를 뿐. 이것도 x축에 붙어 있고 이것도 x축에 붙어 있고 그냥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것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기 힘들 때 귀찮을 때 어떻게 한다? 축을 대신 이동을 시킨다고. 알았어?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그려야 돼. 어떤 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를 그려야 돼. 그럼 역함수를 그릴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X축, Y축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은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X축, Y축 있는데 그냥 네가 그래프를 옮기는 대신에 축을 옮겨. 그래서 자 그래프를 Y꼴 X로 대칭하는 대신에 축을 Y꼴 X로 대칭을 시켜서 그냥 이게 Y축, 이게 그냥 X축이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요 그래프는 더 이상 원래 함수가 아니라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야. 그거랑 그냥 똑같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어요. 특히나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았죠? 그래서 뭐 평행이동 이것도 자 그래프로 옮기지 말고요. 우리가 대신 축으로 옮긴다. 그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나를 이렇게 이만큼 내릴 때 이때 장면 캡처하고 난 가만히 있는데 축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때 장면 캡처하면은 그 얼굴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결국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gx 빼기 k의 절대값의 그래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샥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예를 들어 이게 gx라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뭐 1이고 뭐 여기가 0이고 뭐 이렇게 된다 해봐. 그러면 뭐 x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냥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0보다 작은 부분 즉 x축 아랫부분은 그냥 접어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gx가 있는데 여기다가 빼기 1을 해주시고 빼기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째 절대값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1만큼 내리고 그 다음째 접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신에 자 1만큼 내리는 대신에 축을 올려도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상대적인 위치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축을 올려. 자 축을 올려. 자 그 다음째 절대값을 씌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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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죠? 이 빨간색 아래쪽에 있는 거. 이 빨간색이 새로운 X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을 X축으로 본다면은 자, 이거는 GX가 아니라 GX 빼기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죠? 하얀색을 X축으로 본다면은 그냥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빨간색을 X축으로 보고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그지? 뭐 이런 방식인 거란 말이야.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gx 플러스 3. 자, 이걸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그래프를 위로 3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축을 3만큼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요 파란색을 새로운 x축으로 해석을 해준다면은 절대값 g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접어올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생기게 되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이 k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 접어 올리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자, 이거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이따가 문제 풀 때 써먹게 될 거야. 근데 뭐 많이 기본적인 겁니다. 또 선생님이 사실 이게 이것까지 설명을 해 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다 귀한 시간이고, 그죠? 누구의 시간이 귀하냐? 나의 시간이 귀하죠. 이제 여러분 시간보다도.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건너뛰면 되잖아. 화면이니까. 네. 나의 시간은 귀하잖아. 그죠? 안 귀해? 귀하지.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이 1회차가 3월 모의고사 범위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3월 모의고사 전에 들을 강의인데 아직 좀 이런 도구 정리들이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좀 친구들이 좀 걱정이 돼서 노파심의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킬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도구 하나 더 정리하자. 자, 이것도 뭐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 씌웠을 때의 미분 가능성. 어떤 hx 함수의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가능성. 자, 만약에
이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4차 함수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x축이 여기야. 참고로 요점 같은 경우에는 이 x축에 접하는 점입니다. 알았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고 근데 뭐 계속 증가하는 자 요런 녀석 4차 함수에 뭐 이런 부분이 종종 생기잖아. 자 그러면 요런 녀석이 있을 때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접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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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올렸다 슉. 자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 올리기 때문에 뾰족점이 생겨요. 지금 여기는 이 그래프도요. 자, 파란색을 x축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 뾰족점이 이렇게 좀 생겼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뭐 빨간색을 x축으로 보고 우리가 그래프 그린 요 녀석도 여기 있는 요 점들은 미분 불가능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뾰족점이 생기면서 네, 미분 불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그죠? 왜 요 점은 지금 접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냐? 왜냐 하면은 애초에 x축에 접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애초에 접했었기 때문에 즉 접선으로 대칭시키면 접선으로 대칭시키면 적어도 이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녀석이 돼. 왜냐? 왜냐? 이것도 그냥 단순함기 하지 마시고 봐라. 자, 요 그래프에서 하얀색 그래프를 봐주세요. 하얀색 그래프. 그러면 바로 있는 요 요점에서 접선이 바로 요 파란색이란 말이야. 그죠? 파란색이 접선이야. 근데 이제 이걸 접어 올리게 되면요. 그래프만 접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것들도 접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접선 요 부분이 접혀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 부분이 접혀 올라가. 그렇다면 요 주황색 입장에서의 접선은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같을 수가 없겠지. 하지만 봐라. 다시 여기서 하얀색 그래프를 봐주세요. 자, 접선 자체가 x축이었어. 그런데 그래프를 이 부분을 접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는 부분,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의 접선은 당연히 이 노란색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접혀 올라간 부분 있잖아? 이 노랑이를 접어봐봐, 접어봐. 접어봤자 그냥 제자리죠. 왜냐? 대칭축 위에 접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칭축 위에 있는 것은 대칭시켜도 제자리야. 아, 그래서 이거는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나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접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접선으로 대칭시켰을 때 접선으로 대칭시켰을 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그죠? 그 점은 미분 가능하다. 이렇고요. 근데 만약에 접선이 아닌 채로, 그죠? 접선이 아닌 것으로 대칭한다. 그러면 그 접히는 그 지점 있잖아. 그죠? 그거는 미분 불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14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뭔가 절대값이 있고 그리고 미분 가능 불가능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은 정말 평가원에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그런 소재야.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정석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3평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좀 아주 스탠다드한 어떤 기준을 좀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좀 넣었습니다. 그죠? 이거 딱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왜 기출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기출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냥 또 틀려요. 냈던 건또 내서 또 틀려. 물론 뭐이 문제에 또 새로운 요소들을 좀 집어넣었지만 어쨌거나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근데 뭐 틀리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어떤 도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자, 이것만 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4번 문제 보자.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자 이런 형태의 식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을 보면 조건반사적으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도구 정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 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상태잖아. 그리고 그 변수로 함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럴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대입한다. 위끝 아래끝 똑같이 되도록 대입한다. x는 0 대입한다. 그렇다면 자 여기 gx의 식에서 x에다 0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0 넣으면 여기도 0 넣는 거니까 자 0에서 0까지 해서 G0은 0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 자, 두 번째 미분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반사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형태식은 정말 기출문제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자, G'X가 절대값 Fx 빼기 F'X 자,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0보다 더 크거나 같고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자, 우리가 그냥 개념에서 배웠어요. 미분한 것이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 gx 함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리 딱 이것만 봐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 그거 뭐 0,0 지난다? 그 정도 파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주에 또 아래쪽 읽어볼게. 함수 y꼴 절대값 gx 빼기 k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는 k 이퀄 0, k 이퀄 마이너스 36으로 두 개일 때 f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아,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절대값 씌운 요 녀석이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접어 올렸는데도 미분 가능하려면 그때 접해야 되지. 그지? 바로 그거 써먹는 거야. 필연적으로. 자, 그러면 그때가 바로 k가 0일 때 k가 마이너스 36일 때라고 하니까 k에다 0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자, 이 절대값 gx가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딱 gx가 x축이랑 만날 때 접어 올리는데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이때 이 함수는 0 넣으면 0이 나와. 0,0 지나. 거기서 그다음에 증가하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건데 0,0을 지나가는 애라는 거야. 그럼 접어 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 0에서 접한다고 x축에. 그지? 아, 그래.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g0이 0이라고 했을 때 g'0이 0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이것만 보고도. 그렇지. 자, 그리고 봐봐. k에다가 마이너스 36을 넣어도 이런 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값 gx 플러스 36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래프를 36만큼 위로 올렸을 때 그때 x축이랑 만나는 그 지점. 그러면은 올리기 전에는 어땠어요? 마이너스 36이었던 그 지점인데 그 부분이 접혀 올라간다 이거야. 그죠? 그 부분이 접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해야 돼. 자, 그래서 G 베타가 마이너스 36이라고 쳤을 때 그 이때 이 베타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 그리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36이라 해보자. 여러 군데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군데서 만날 수 있지만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요. 네. 그럼 거기서 접어 올리는데 즉 그래프를 36만큼 올리기 귀찮으면 어떡하라고? 축을 36만큼 밑으로 내리라고. 축을 36만큼 밑으로 내리고 이 마이너스 36이 되는 이 부분을 그냥 x축으로 재해석을 해버린다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x축 그거는 잊어버리고 뭐지? 새로운 이 x축을 했을 때 그때 접어 올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때 접어 올리면 된다. 이렇게 여기 접어 올리면 된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뾰족점이 생기지 않는데요. 아, 그렇다면 요 마이너스 36이 될 때 요 베타락한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기울기가 0이어야 되죠. 그죠? 그거야. 이 문제 딱 보면은 그냥 여기까지 생각이 그냥 쭈르르르르르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쫙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인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할게. 일단은 이 fx 요 절대값 안쪽, 우린 결국 이 f1을 구해야 되잖아요. 결국 fx의 식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요 g에 대한 정보를 f에 관한 정보를 이제 재해석을 해보자. 재해석을 해보시면은 g'0은 0이야. 아, 그렇다면 요거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f0 빼기 f'0은 0이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때 이 fx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다라고 나와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아, 그러니까 y 골 fx 빼기 f'x도 이것도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이 0 넣었을 때 0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문자 없이 그냥 무작정 베타 쓰니까 약간 좀 어색하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뭐 문자는 뭘 쓰든 그냥 내 마음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봐라. 2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0,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또 이제 0이 되는데 저 알파를 넣었을 때 여기 또 0이야. 이 2차 함수가. 그럼 그 알파는 어디 있겠는가? 자,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 gx는 도함수가 0보다 커서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좀 그래프를 구태여 좀 그리자면 자 마이너스 36 여기가 0 이렇게 한다면 일단 자 마이너스 36 나오는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접해요. 그죠? 그리고 증가해. 그 0 나올 때 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와. 그러면서 또 접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증가하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가 0,0이라는 거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6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알파는 0보다 더 작은 녀석. 이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요. 뭐 계산을 막 해가지고 알파가 0보다 작은지 큰지 그런 걸 알 수는 없다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자, 봐라. 여기서 이제 fx 빼기 f'x 자 그거 hx를 하자. 그럼 얘는 명백히 2차 함수라는 거 동의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h0이 자 뭐나 f0 빼기 f'0인데 그거 그거 0 나온다 했지. 그지? h0이 0인 거 되겠고요. 그리고 알파 넣으면 f 알파 빼기 f' 알파인데 그럼 그게 g 프라임 알파죠? 근데 g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거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h 알파가 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요 hx라는 2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기겠지. 0 여기 있겠고 알파 여기 있겠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 h도 역시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일 테니까. 그 알파하고 0은 근으로 가지니까. 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자, 됐어.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 알파 값만 무엇인지 구하면은 이 문제가 풀려. 최고차는 개수도 알고 근도 알고 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아직 써먹지 않는 단서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이너스 36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직 써먹질 않았어. 그럼 이 마이너스 36은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냐? 자, 요만큼의 높이차는 여기에 넓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겠죠? 자, 이것도 좀 도구 정리로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넓이하고 요만큼 높이가 똑같다는 거. 이 넓이가 36이라는 거야. 아, 선생님,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걱정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게 그냥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뭐 소문자 F가 있다고 칩시다. 알파에서 뭐 베타까지 적분을 한다 해봐. 그래서 그렇다면 대문자 베타 빼기 뭐 대문자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봐. 그렇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적분하면은 이 넓이 에다 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런 값이 나와야 되겠지. 예를 들어 이 넓이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죠? 그렇다면 이 값은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문자 F에 대한 한 부정적분의 함수가 대문자 F인데 그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값이 바로 F 대문자 F 알파일 것이고 여기 나온 요 값이 대문자 F 베타가 되겠지. 근데 대문자 F 빼기 대문자 F 알파가 바로 요 3이어야 되죠.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만3이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높이 차이가 3이라는 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알았어? 뭐 여러분 뭐 부호는 뭐 이렇게 나중에 차차 따지고 직관적으로 부호 따지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것이고 뭐 당연히 내려갔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하자면 마이너스 3 나온다는 거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 그러면 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자, 이만큼 넓이가 36이라 이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6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래쪽도 넓이가 당연히 36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 그럼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그 적분 그 공식 알죠? 네. 혹시 모를까 봐 이야기 또 한 높아심에 이야기합니다만 알파에서 베타까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이것이 6분의 A 알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뭐 이거 알고 있지 그냥 사실 3월 지금 데뷔가 아니면 선생님 이런 거 설명도 안 해주는데 뭐 그냥 걱정돼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6분의 1에다가 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 했을 때 이것이 36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아, 그래서 알파가 얼마? 알파가 바로 6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무작정 양수로 놓고 그냥 계산을 했을 때고 그냥 뭐 부호 따져주자면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죠? 네. 뭐 부호야 뭐 나중에 차차만 대략 이 알파의 부호가 뭔지는 아니까 그냥 절대값만 따져도 간편하게 계산이 된다 이 얘기야. 그죠? 뭐 구태여 뭐 하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됐겠죠. 네. 아,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하여서 여기서 hx라는 녀석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0에서 근을 갖고 여기 마이너스 6에서 또 근을 갖기 때문에 x 곱하기 x 더하기 6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 그럼 식을 완벽하게 구했고요. 이것이 바로 fx 빼기 f'x야. 아, 그러면 자 fx를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fx를 쓰면은 뭐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자, 그리고 여기 f'x를 빼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ex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x 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더하기 b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6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8이고요. 여기는 0 나와야 되니까 자, b도 8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야. 됐죠? 아, 그러면 fx이시고 완벽하게 다 구했어요. a 8, b 8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f1이죠? 아, 그럼 1 넣고 8 더하고 8 더하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거 잘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17이라는 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이 바로 2번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 자,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좀 굉장히 길게 했지만 정작 문제 푸는 그 계산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간단하게 한 거야. 즉,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 과정을 단 한 줄도 생략한 것이 없어. 그죠? 그럼 계산 뭐 했습니까? 계산 요구했고요. 계산 요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야. 크, 이것이 바로 이 김지성 모의고사의 퀄리티죠. 아, 너무 문제가 좋은 것 같아. 막 감동적이야.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측면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필기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필란성.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잖아. 그 필연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가 뿅 떠오르는 그런 너무 발상적인 것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A라서 B고 B라서 C고 그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추론해 나가다 보면은 자, 이런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만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문제가 바로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AN이 3분의 2N, 자, 이것에 대하여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 자,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 AN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야, 얘들아. 정말 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설지만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선생님 풀이 보고 나면 와, 진짜 깔끔하고 좋은 문제다 라는 느낌 확 들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A1은 원점이고요. 그리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자, 점 AN-1에서 점 P가 정사각형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AN-1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 0,0에서 이게 좀 출발한다 이거지, 얘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A1이 여기 딱 있었다 이거야. 그죠? 자, 요 위아래로 바꾸자. 그리고 이게 A2는 그럼 어디 있느냐? A2 같은 경우 A1만큼 길이가 추가가 되면 그 지점이 A2가 되는 거야.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각형으로 빙글빙글 지금 돈다 이거죠. 그죠? 사각형 빙글빙글 돈다 이건데 자, 우리 좀 사각형을 펼쳐놓을게요. 왜요라고 묻지 말고 일단 해보마라. 알았어, 해보마라. 그럼 A3 되는 그 지점은 아무튼 움직인 거리만 한번 보자고요. 움직인 거리 A2만큼 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어떤 AN 이렇게 있다. 그럼 그건 AN-1에서 자 AN-1만큼 추가한 그런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했다. 근데 물론 계속 쭉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자꾸 좌회전을 하는 것이지. 자, 이런 상황. 근데 이거 왜 하냐면은 봐. 지금 요 문제 보시면은 결국 요 대문자 AN 요 녀석이 뭐 AN 플러스 1인데
이게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봐라. 우리 필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꼭지점이 있냐 없냐 가지고 어떤 식을 쓰는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언제 꼭지점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봐.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 그렇다면 꼭지점이 있으려면은 이동한 거리가 자연수만큼이어야 돼. 막 예를 들어 막 3분의 4만큼 이동했어. 꼭지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2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한 변의 1이고 1 갔으니까 딱 꼭지점이 있잖아. 아, 그래. 바로 이동 거리. 자연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동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A1부터 AN-1까지를 더하면은 AN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이 정도 우리 추론 가볍게 하고 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해내야 하는 부분. 자, 이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즉, 점화식이라는 거야. 자, 점화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최악은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지? 그게 최악인 거야. 내가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학 문제지 뭐 하나 있어요. 이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자로 시작해서 석자로 끝나는 뭔가 그런 책이 있어. 난 직접 언급한 적 없어. 근데 아무튼 이런 책이 우리 뭐 내신에는 좋지만 수능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 책에는 뭐 점화식 나왔다면 얘를 어떻게 막 변형시켜서 일반항 짠 만들어내고 그런 거 여지껏 수능에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야. 알았어?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는 점화식 나면 첫 번째를 아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알고 두 번째를 통해서 세 번째 알고 세 번째를 통해서 네 번째 알고 그런 것이 우리가 수능에서 하는 것이지 막 그 변형해서 일반항 짠 만들어내는 거 그거 교육 과정에서 삭제됐어요. 근데 이 책은 삭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책이 안 좋으면 그럼 센자로 시작해서 센자로 끝난 이 책은 좋은가요? 아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신용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수능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적인 사고방식은 익혀야 하는데 이때 점화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1차적으로. 그죠? 그럼 나중에 뭐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항부터 구하려고 들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나열을 해보고요. 그 다음 책 규칙성을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필연성에 맞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옆에다 좀 써보시면 bn이요. bn-1 더하기 an 플러스 3분의 1 이거는 an 플러스 1이 꼭지점이 있을 때 자, 그리고 bn-1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4 n-1 자, 이거는 꼭지점에 있지 않을 때 an 플러스 1이 꼭지점에 있지 않을 때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이유로 막 헷갈려합니다. 선생님, 이건 n이고요. 이건 n-1이고요. 그죠? 또다시 이 an하고 n 나오고요. 이건 또 n 플러스.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니 그냥 n을 기준으로 이거 하나 작다, 같다, 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 이거 밑에 번호. 그죠? 우리가 그냥 n-, n 플러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냥 작다, 같다, 크다 이 정도만 생각하자. 그죠? 자, 작다, 같다, 크다. 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필연성 그 방식에 의해서 일단 우리 한번 나열을 해보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 B1 얼마가 되면 B1은 0이죠. 그냥 제시가 되어 있었어.
그럼 B2. 자, 이제 가는 거야. 자, 근데 B2를 하려면 일단 무엇을 하냐면, 얘가 바로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요.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동거리가 자연수인지를 확인하면 되고, 이동거리가 바로 조식이었어. 그죠? 자, 그럼 요식 한번 좀 계산하고 들어갈까요? 요거 하면은, 얘가 3분의 2K인 것이지, 그지? 그러면 이게 3분의 2에다가 2분의 n,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n,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야. 됐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자연수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돼. 자, 그러면 B2 해봅니다. 그럼 자, 여기 뭐네? 하나 큰 숫자인데 2보다 하나 큰 숫자, 즉 A3를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A3가 어떻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3 집어넣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AN 플러스 1이고 이건 AN인데 그딴 걸 신경 쓰면, 우린 A3만 신경 쓰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그래, 2 나오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수죠. 그럼 꼭지점에 있는 것이죠. 꼭지점에. 아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편하게 보라고 한 번 더 써놓을게요. 이게 자연수냐? 자연수냐? 자연수가 아니냐? 무엇이? 3분의 n, n 마이너스 1. 됐지? 자, 그래서 B2 하니까 하나 큰 숫자, 그죠? A3 하면 돼. 이거 꼭지점에 있는 것 맞아. 왜? 여기 자연수니까. 아, 그렇다면 이 위쪽에 있는 식을 지금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건 B1에다가 요 AN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2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AN이 뭔지 애초에 좀 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냥 바꿔놓고 시작하자. 3분의 2N. 알았죠? 깔끔하게. 3분의 그럼 요 이 똑같은 숫자 넣는 거죠. 갔다. 그래서 2 집어넣고 더하기 3분의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B1이 지금 0이었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3분의 5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째 B3. 일단 우리 나열하고 규칙성 찾는 거야. 나열해봐. 규칙성 보일 때까지. 자, 그 다음 B3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따져? 얘부터 따져야 돼. 그죠? 얘네들 볼 때가 아니다 이거야. 이런 거 막 보면서 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머리가 나쁜 거예요. 자, 이거 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것보다 하나 크다. 큰 숫자 써야지. A4 해야 되고. 자, 이 N에다 4를 집어넣어봐.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 맞잖아. 오케이. 꼭지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또 위쪽 식을 쓰는 것이지. 자, 그래서 B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3분의 5니까 7 해서 얼마나 이게 4 나오나요? 네, 4 나오죠. 그죠? 선생님 계산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B4. 자, B4. 자, 이거 해보는데 일단 B4 하면은 하나 더 큰 숫자 A5. 자, 5 집어넣냐? 자연수냐니? 자연수 아니지. 그죠? 그래서 꼭지점이 있지 않아. 그럼 이번에는 자, 처음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을 쓰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얘는 B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약분해서 없죠. 근데 B3가 여기 있는데 B3가 바로 4였지. 그래서 얼마나? 이거 0 나와. 깔끔하게 0 나와. 그래서 0, 3분의 5, 4, 0. 아직은 조금 규칙성 모르겠죠. 조금만 더 해보자. 알았어? 규칙성 나올 때까지. 자, 그럼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B5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A6가 자연수, A6가 꼭지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6 넣어봤을 때 자연수니?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쪽 식을 쓸 거고요. 그리고 쓸 때 바로 여기서 B4인데 B4 요거 이미 0이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그 다음째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째 여기 똑같은 숫자를 넣었으니까 네, 5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째 3분의 1. 자, 이거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3분의 11.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그리고 B6. 그러면 이것도 A7이 꼭지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넣어보세요. 꼭지점? 자연수 되니까 꼭지점 맞죠? 그죠? 맞아. 자, 그렇다면 바로 요 위쪽
식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자 3분의 11에다가 자, 6 넣었어요. 그렇다면 3분의 2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3분의 1. 자, 이거 계산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 주시면 얼마나? 8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째.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언제까지 하는데요? 규칙성 보일 때까지. 규칙성 보일 때까지. 자, 그러면 B7.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수능에도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네, 작년 수능에서도 막 그랬고요. 자, 그 다음째, 자, B7 이렇게 하면은, B6 이렇게 하는데 B6 바로 8이었고요. 그 다음째, 봐봐. B7 할 때, 우린 A8이 꼭지점인지 아니지 확인되네. 꼭지점 아니죠. 여기다 8점 넘어와? 그럼 자연수 아니니까? 아니지. 자, 그렇다면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그 다음째 얼마를 곱합니까? 네, 바로 6 곱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이게 또 0 나와. 이제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아. 봐. 이게 0 나왔다가 3분의 5, 4 하고 다시 0 나오고요. 오. 그리고 뭐 3분의 11, 8 나왔다 다시 0 나오고요.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한 단위식으로 0 나오고 뭔가 뭔가 나오고 0 나오고 뭔가 뭔가 나오고 아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선생님 다음부터는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나열을 해보고 찾은 규칙이라면은 반드시 뒤에 성립하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그 내신 똥 문제는 그럴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수열을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걸 추론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수열이 있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수능에서도 딱 그거에 맞춰서 출제를 해야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규칙성이 나오면 믿으세요. 아, 이렇게 0씩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하니까 일단 이 세 번에 한 번씩 0이 나온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3의 주기성을 갖는다는 것이 파악이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연수를요. 3의 주기성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알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봐라. 선생님이 굉장히 앞으로 공부하는데 유용한 꿀팁 하나를 좀 알려줄게. 우리가 하다못해 자 도구 정리 좀 잠깐 갈게요. 이 도구 정 이 부분이 좀 쉽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아. 알았어? 문제 직접적인 풀이는 아니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홀짝을 그냥 한글 단어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보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EK? EK 플러스 1.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뭐 이거 자체로서는 뭐 아주 틀린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그냥 홀짝을 좀 표현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는 있어. 왜냐하면은 봐라. 이때 K가 0부터라고 한번 해보자. 왜냐면 K가 0이어야 1부터 나올 수 있잖아. 알았어? K가 0부터를 한다면 이거 0, 1, 2, 3, 4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범위 내에서 홀짝을 표현하는 데는 썩 좋지는 않아요. 알았어? 그래서 자 홀짝 하나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런 좀 심오하게 섬세한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참 좋은데 홀짝을 가장 베이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EK-1, EK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야 문제 풀 때 좀 편할 때가 많아. 자연수 범주 내에서. 그럼 이때 K가 1이라고 한다면 1, 2, 3, 3 쭉쭉쭉 나왔을 때 1, 2, 3, 4 쭉 다 잘 나오지. 그래. 이렇게 돼. 자, 근데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가 홀짝인데요. 0 이상의 숫자를 표현하려고 해볼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0, 1, 2, 3, 4 이런 거 표현하고 싶다고 해봐.
오케이. 그걸 홀전. 물론 이 0은 짝수가 아니에요. 0은 짝수가 아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0도 대략 짝수 취급하고 풀면 편할 때가 있어. 그지? 그럴 때 우리가 숫자를 분류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자 2K와 2K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아주 베이직한 방법이야. 근데 참고로 이때 K는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 1, 2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또 문제 풀기에 따라서는 이 K값을 0부터 하는 것보다 1부터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은 K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는데 뭔가 0을 짝수라고 치고요. 그렇죠? 영상 그리고 0 짝수라고 치고 물론 정확하게 0은 짝수가 아니지만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 자 그러면 이때는 2K-2, 2K-1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 알겠어? 그러면 이때 K가 자연수이면서도 0, 1, 2, 3, 4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홀짝을 표현하는 것도요.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요걸로 쓰는 게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때도 있고 요걸로 홀짝 표현할 때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때가 있고 요걸로 하는 것이 문제가 더 깔끔하게 풀릴 때도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놓자. 알았어? 자 그럼 홀짝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은 3주기성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3주기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뭔 짓을 해야 하느냐. 이걸 해야 돼. 이 3을 주기로 숫자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K, 3K, 3K+1, 3K+2 이렇게 숫자를 분류해야 돼. 그래야 뭔가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야. 이거는 뭔가 K에다가 0부터 넣기 좋을 때 그럴 때 하는 어떤 전략이고요. 뭔가 K가 1부터 넣으면서 뭔가 3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연수를 쓰고 싶다. 참고로 이건 0 포함이에요. 그래서 0 이상 정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3주기성으로 0 이상의 정수를 할 때 이렇게 숫자들의 표현을 하면은 참 좋고요. 3주기 만약에 자연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K를 1부터 시작하고 싶다. K도 자연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냐면 숫자를 3K-2. K라는 문자가 겹치니까 이거 M으로 써볼까? 3M-2. 3M-1. 3M. 이렇게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물론 쓰는 방법은 막 다 달라요. 저 이게 뭐 문제에 따라서는 3M-1, 3M, 3M+를 해가지고 얘네 둘이 합하면 뭐 이렇게 요 뒤에 상수 부분이 날라가고 이런 거 써먹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 그냥 문제마다 달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3주기성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쓰지 말고 어느 것이 문제 풀 때 더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제발 문제를 풀라고. 그래야 머리가 좋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생각 이걸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이제 생각할 거죠? 그럼 너는 오늘 머리가 좋아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연적인 수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반드시 맞출 수밖에 없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풀고 컨디션이 나쁜 날은 못 풀고 그딴 거 말고 발상에 의존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필연적으로 하면 우리는 언제나 늘 잘 볼 수 있다. 아무리 그냥 몸 컨디션이 최악이어도 잘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구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BK가 3분의 59라는데 그때 K값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결국 이 B라는 수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봐. 여기는 이 항번호들이 자연수예요. 저 항번호들이 자연수야. 3의 주기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B 3M-2 B 3M-1 B, 3,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막 B, 3K 아 3, 뭐 K란 문자는 이미 있으니까 뭐 3L이라 할까요? 3L, B, 3L+1 B,
3L 플러스 뭐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요. 좀 썩 깔끔하고 편하지는 않아. 알겠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복잡한 문제에서 뭔가 계산이 꼬이지를 않아요. 꼬이지를 않아야 우리가 편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실력이 돼도 이런 좀 세세한 부분이 약해서 결국 또 시험 때는 틀려. 연습할 때 맞추는 시험 때 틀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해설지만 보지 말고 꼭 선생님 해설 강의도 한번 좀 챙겨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조언들을 좀 해줄 거야. 이거 듣는 만큼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네가 맞춘 문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 이해한 문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왜 반드시 필연적으로 3M-2, 필연적 3M-1, 필연 3M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그죠? 막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3L 플러스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아, 답답해.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규칙성에 의해서 B1, B4, B7은 다 그냥 0인 거지. 아, 그래. 그래서 자, 요 녀석은 그냥 0이에요. 그죠?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이제 B3M-을 이렇게 좀 할 텐데 얘가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뭘 찾으면 돼? 그렇죠. 바로 이것보다 숫자 하나 큰 거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뭘 넣었을 때 어떻게 계산을 그냥 크다 작다 이 정도면 따져봐. 숫자 하나 크면 어떻게 돼? 자연수 나오죠? 그렇다면 꼭지점이 있는 거 맞지? 그지? 꼭지점이 있어요. A3M 꼭지점. 자, 그래서 B3M-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더하기 자, 3분의 2에다가 요거 똑같은 숫자를 넣는 거죠? 같은 거 넣는다 했어? 자,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자, B3M-1이요. 자, 이거 잘 계산을 하시면은 선생님 미리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것이 2m-1/3. 자,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B3m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3m+1 보면 되죠. 하나 큰 숫자 하면 돼. 자, 여기다 넣어 봐봐. 그렇죠. 꼭지점에 있는 거 맞지?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B3m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거 딱 쓰고, 그죠? B3m-1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야. 2m-3/1. 그 다음째 더하기 3분의 2에 이거랑 같은 숫자 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3분의 1 더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워져서 없어지게 되겠고, 지워져서 없어지고 플러스 4m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치밀하게 만들었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구체성 가질 수밖에 없어. 이게 0 나오잖아. 그럼 이거 3분의 얼마가 나오고요. 이거는 4m이야.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나열했을 때 이게 4 나오고 8 나오고 딱 정수가 나왔던 거구나. 그러면 딱딱 우리 알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기똥차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김지성 모의고사의 퀄리티입니다. 문제 아주 취하는군요. 아, 너무 좋아요. 자, 아무튼지간에 얘네들이 이런 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구해되는 것이 3분의 얼마? 3분의 59였던가? 이제 3분의 59죠? 3분의 59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분모가 3인 요 녀석밖에 없죠. 이게 3분의 59. 이렇게. 아, 그럼 이때 M 값이 얼마가 나오니? 네, M 값이 네, 10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10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3분의 59 나오게 되는 요 녀석은 바로 B29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K값이 되고 결국 문제의 그 답은 29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크, 문제 주의죠.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이 빙글빙글 돈다고 했으니까 뭐 굉장히 당황스럽고 새로웠을 거야. 완전히 선생님이 여러분들 색다르게 딱 만들어서 정말 실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배치를 좀 신경을 쓴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김지성 모의고사 여러분들 믿고 1년 내내 가도 좋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네. 네. 그리고 사실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길게 해서 그렇지 계산량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계산은 흰색 글씨로 많이 쓰거든. 그리고 계산 아닌 부분은 노란색으로 써요. 여러분 이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이 컬러가 아무 색깔이나 막 쓴 게 아니라 이제 짙은 갈색은 계산이고 이제 연한 갈색은 어떤 생각적인 거. 그리고 빨간색은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정교하게 해설지도 색깔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가 않았어.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계산형 요 흰색 글씨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그냥 풀이만 해주고 빨리 끝내버리면은 좋죠. 나의 시간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간단 그냥 몇 줄 딱 쓰고 딱 끝내버리는 그런 수업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와 선생님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 물론 근데 선생님 잘 하시겠죠. 뭐 수학 선생인데 수학을 못하겠니 당연히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 선생님 완전 천재인가 봐 하면서 아, 난 너무 바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실제로 너희들의 실력 향상이 안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학은 내 머리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 머리를 좋게 만들어줄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필요한 계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고의 바탕 그걸 선생님 노란색 글씨로 씁니다. 강조할 때는 빨간색으로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생각의 바탕 이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 이런 계산 나부랭이를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거야. 왜 이런 풀이가 나오냐? 그 필연성. 이 필연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습 변형 문제 있잖아. 그 복습 변형 문제를 그냥 단지 계산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이 칩판에 쓴 이 노란색 글씨 이거를 네 손으로 다시 써봐. 오답부터 붙이고 또 다시 풀어볼 때 네 손으로 이걸 다시 써봐. 머리 쓰는 방법 선생님 오답노트에 그 머리 쓰는 방법 그 칸 다 있잖아. 그걸 해봐.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수학 실력이 많이 늘어. 즉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일단 머리가 좋아지고 나잖아. 공부를 안 해도 잘해요. 근데 여기서 머리란 무슨 머리? 후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머리. 개발할 수 있는 머리. 그래서 우리 일단 머리부터 좋아지고 봅시다.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이번 강의 듣느라고 우리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는 주관식 고난도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화이팅!